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마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커다란 천이 있어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을 지닌 곳인데요. 반년간 비어있던 빈집을 규희 씨가 구입해 하나하나 고쳤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아들이 찾아와 바쁜 엄마를 도와주곤 하는데요. 엄마! 너? 이불 털자. 비 안 올 때 이불 털자. 우와. 알겠어. 우리 이불 털기 놀이 하는 거야? 한기 씨. 어우, 졌습니다. 아드님이. 배우 아니에요? 제가 졌어요. 어머, 어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끝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나 이렇게. 누나랑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랬구나. 이렇게 잘생겨도 아, 이거 무슨 영화 현장만 틀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림이 이쁘다. 아구, 그림이 예쁘네.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먼지 먹는 것 같은데. 배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 개 내가 지워. 저도 이불 털러 가야겠어요. 저희 집에도 이불 많은데. 언제든 아, 어떻게 찾아와 안 되나요? 쉬어갈 수 있는 집. 규희 씨는 어쩌다 이 집을 구하게 된 걸까요? 쭉 땅이 넓은, 마당이 넓은 한옥집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변 환경이 좀 좋은 곳. 그러면서 물가이면서 한옥집이 있는 거. 발품은 양평도 갔고 아산 쪽도 갔고 그 평택 안성 이런 집과 저수지 물가 환경이 괜찮은 곳은 다 찾아가 봤죠. 그런데 저는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쁜 집으로 소문난 규희 씨의 한옥.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손쓸 엄두가 나지 않는 폐가였는데요. 과거 양봉업자가 벌을 치면서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다가 오랫동안 비워둬서 대공사를 해야 했다고 하네요. 네, 이 근방에 사실 지내고 계시는 집이 있긴 한데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 중에는 이제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주차하는 공간에다가 텐트를 지으시고 거기서 식사를 드시고 잠을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많이 안타깝고 안쓰러운데 본인의 손을 꼭 타야 하는 성격이셔가지고. 집 옆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규희 씨. 이곳 빈집을 규희 씨만의 취향을 듬뿍 담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싶었어요. 해주는 것보다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집이 그 사람들 집이 아니고 제 집이니까. 규희 씨는 자식들을 혼자 키우며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내는 강한 엄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빈집 공사도 도전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규희 씨도 가끔은 힘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남자가 해야 되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끔씩 생겨요. 그럴 때가 조금 힘들어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지. 나머지는 그것만 해소가 되면은 그래서 애들을 한 번씩 불러야 되는.